오른쪽 그림과 같은 편사변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 O라 하자 OAB가 40도, ODC가 56도일 때 가격 스페이 가가와의 크기. 아, 이거 보자. 그럼 56도, 56도는 그 요렇게 만 요렇게 해서 생긴 각이잖아, 56도. 근데 이제 요렇게 또 평행이잖아, 요게. 평행이니까 야, 이거 이 각이 같네. 엇각 56. 그럼 가격수 나오네. 가격수. 요거는 요거 두개 더하면 되잖아. 삼각형의 외곽. 그러니까 40이랑 56 더하니까 x는 96. 96. 그다음에 요 40도 보자. 40도는 요렇게 40도가 생겼죠. 요렇게. 40도 생겼다. 근데 요렇게 또 평행이지. 평행. 야, 평행선 쭉 그으면은 평행선 끝쭉 그으면은 여기가 40도. 그러면은 얘가 40도가 나오네. 40도. Y는 그냥 40도가 나오네. 40도. 엇각. 그러면 뭐냐? 96하고 40을 더하니까 136. 136. 아, 빼기구나, 빼기. 아, 빼기. 그러면은 96에서 40 빼는구나. 56. 답이 5번. 그다음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 하자. OBO가 45도, COD 65도일 때 확대 X 빼기 Y, X 빼기 Y. 자, 그러면은 65도. 그러면 이게 Y는 뭐냐면은 Y는 요각하고 요각이 만난 게 Y지. Y다. 그럼 평행선이 또 있잖아, 이렇게. Y가 생기는 평행선이 하나 더 있다고. 야, 그러면은 요각이랑 요각이랑 엇각이네. 엇각. 그러니까 y는 45도네. y는 45도 나왔고 x는 요거지 요거. 요거. 그 요각하고 엇각이네. x. 그러니까 y는 45도고 그러면 45에다가 65 더하면은 110이지, 110. 그럼 x는 70이네, 70. X는 70. 삼각형의 내각은 180이니까 70. 그러니까 빼는 거지. 70에서 45 빼면 25. 답에서 25도다.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XY 값을. 아, 이거 너무 쉽다. 평행사변형의 성질. 평행사변형 성질. 대각의 크기가 같지. 120. 그 다음에, 이렇게 이웃하는 각끼리 더하면 몇 도가 돼? 180. 야, 그니까 Y는 나왔네. Y는 60이네, 60.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이다. Y는 60. 자,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구하냐? 야, X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뭐라고? 대변의 길이는 같다. 이두개 같다고. 그래서 2X-3은 X 플러스 2다. 그럼 2항. 그러면 X는 5. 아, 5. 답 3번.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A랑 DF는 각각 AD의 이등분선, AB는 10, AD는 16일 때 EF의 길이. 야, 이게 EF 이 길이 구하는 건데 이 길이.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게 이제 평행이니까 평행사변형이니까 이게 쫙 그으면은 엇각이라고 엇각. 야, 근데 이각이랑 또 이각이랑 같잖아. 그럼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고? 이등변 삼각형. 그럼 10, 10이네. 10, 10. 10, 10. 야, 마찬가지 요쪽 보면은 요각이랑 이각이랑 같겠지. 왜? 엇각. 근데 이각이랑 또 같잖아. 그럼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 이등변 삼각형. 그럼 여기 얼마? 10. 10. 그럼 여기가 나왔네. 그요 10하고 10 더하면 20이잖아. 20. 그럼 여기 16이고. 얼마? 4라는 얘기지, 4.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그래. 길이 같다, 이렇게. 자, 그래서 4cm가 된다. 답이 1번. 중요 문제고. 그 다음에 5번. 다음 그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AD의 중점을 E라 하고 BE의 연장선 CD와 만난 점을 F라 하자. AD가 4cm, BC가 10cm일 때 CF의 길이. CF, 아, CF 이거네, 이거.
이 길을 구하, 이게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게 지금, 여기 평행이잖아, 평행. 평행이라고. 평행. 평행인데 쫙 그었다. 그렇게 되면 요삼각형하고 요삼각형이 합동이 돼버리지. 왜 합동이냐? 요각, 요각 같잖아, 막꼭지각. 막꼭지각. 그 다음에 이각하고 이각하고도 같지, 엇각. 합동이다, 합동. 합동이니까 여기가 4니까, 여기 4, 4가 되는 거지, 4. 4. 그럼 여기도 4, 4겠네. 그뭐 8cm 된다, 8cm. 그래서 CF의 길이, 이 길은 8cm가 된다, 4, 4니까. 자,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다. 그 다음에 6번. 아, 6번이 1번이구나. 아, 이거는 평행사변에 대한 조건이다. 자, 이 평행사변에 대한 조건. 다음 중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평행. 두 번째, 대변의 길이가 같다. 세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네 번째,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해. 다섯 번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5번에서 시험, 저기 답이 나와, 답.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보자, 그림. 1번. A, B가 3. 그럼 여기 A, B, C, D라고 하면은 A, B가 3, C, D가 3, B, C가 4, A, D가 4. 야, 그러면 이거는 저기 대변의 길이 같잖아. 대변의 길이 같다. 이거 되네. 1번은 평행사변형이 된다. 아,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자, 2번. 2번 보면은 5, 아, 5가 나와. 지금 대각선이네. 대각선. 대각선이다. 그러면 OA랑 OB랑 같다. 아, 이렇게 같으면 안 되지. 이등분 해야 되니까. 아, 틀렸다. 또 뭐, OC랑 OD 같다. 아, 이렇게 같지, 이렇게. 이렇게 같으면 안 돼. 아, 그래서 2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3번. AD. AD가 4. BC가 4.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냐. 각 DAC? DAC? 각 DAC 요각이네. 그 다음에 BCA? 요각이 같다. 야, 이각이 같으면은 이각은 이렇게잖아, 이렇게. 이렇게. 야, 그거 엇갈 같네? 그치, 엇갈 같아져 버리지. 엇갈 같으니까 평행이네. 엇갈 같잖아. 아, 중요하다. 그래서 평행사변형 된다, 이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 같지? 아, 맞다, 맞다. 그래서 3번도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자, 4번. A랑 C랑 120도, 120도, 120도. 아, 대각이 같네. 그 다음에 B가 60. 여기 60이면 자동적으로 60이네. 대각이 크기가 같지. 아, 된다, 된다. 그 다음에 5번. 5번. A랑 D를 더하면 180도. 그 다음에 D랑 C를 더하면 180도. 그러면 A랑 D를 더하면 180도다. 두개 더하면 180도야. D랑 C를 더하면 180도. 그러면 D가 있으면은 A랑 C 각이 같겠네. 그치? 각이 같겠네. 두개 더하면 180도. 그러면 A랑 C가 같다는 얘기야. 같고, 이렇게 더하면 180도면 이렇게 더하면 또 180도가 되겠네. 그럼 이각하고도 같겠지. 그게 되는 거지. 된다. 된다. 그 D, D 있지. 그러니까 A랑 D를 더해도 180. D랑 C를 더하면 180. 그럼 A랑 C랑 같잖아. 그 다음에 2번. 다음 사각형 중에서 평행사변이야. 야, 평행사변 되려면은, 자, 그럼 1번 보자. 1번. 1번 보니까 60, 60. 야, 60, 그 60도. 요렇게 60이네. 그 다음 요렇게도 60이지. 야, 엇각이네, 엇각. 엇각이 같잖아. 엇각 같은 평행이라고. 아, 이 평행이 나왔네. 평행이. 평행이 나왔어. 두 번째. 자, 두 번째. 요쪽을 보면은, 반대쪽 보면은 30도. 그럼 30도 어떻게 나왔냐? 요각하고 요각이 30이네. 여기도 여기 30이지. 엇갈 같네, 엇갈이. 야, 그러면 평행이지, 평행. 그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네. 평행사변형 맞다. 2번. 2번 보면은 여기가 10이고 6, 여기 6이네. 야,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지. 아,
아, 이거 편사변형 맞다. 그다음에 3번 120, 120. 여기 60이면 여기 60이네. 그럼 대각의 크기가 같지. 아, 편사변형 맞다. 그 다음에 이거 이건 좀 조심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 3, 3이다. 그만 보자. 이렇게 보면은 120도. 아, 이, 아, 이 밑에 거부터 지워야겠다. 120도, 120도. 요게 120도야. 60도는 이렇게 60도. 그럼 요쪽에 120도네. 야, 그러면 이 각이 같잖아. 이 동의각이지, 동의각. 동의각. 동의각이니까 평행이 된다, 평행.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어떻게 평행이냐면 이렇게 평행이 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길이는 3, 3 이렇게 갖고 이렇게 두개 평행이라고. 그럼 이게 안 되지. 잘 봐야 돼. 뭐가 평행인지 잘 봐야 돼, 이거. 그래서 4번 틀렸어. 5번 보자. 5번 중요해. 그럼 120을 보자, 120. 자, 120은 요 놈이랑 요 놈이 만나서 120이지. 60은 요렇게 만나서 60이야. 그게 120이네. 자, 동의각이 같지. 그럼 어떻게 돼? 평행이 되는 거야, 평행. 야, 그러면은 3, 3 같고 평행이잖아. 그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건 4번. 중요하다, 이거. 4번, 5번 봐야 돼, 이거. 그 뭐가 평행인지. 그다음에 3번인가? 이쪽 그림과 같은 편사변 ABCD에서 각 B, 각 D 이등분선이 AD, BC와 만나는 점을 각각 PQ할 때 사각형 PB, QD가 평행사변 설명 과정에다 가나의 알맞은 써넣어라. 그림 좀 확대하자. 그러면 각 B랑 각 D랑 같으니까 2분의 1 B랑 2분의 1 D랑 같아. 아까 요각하고 이각하고 같다는 얘기지? 이렇게. 아, 두 개가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PBQ랑 PDQ 이렇게 두개 같다는 얘기야. 이거 당연히 같고, 그 다음에 APB랑 APB 요각, 그 다음에 PBQ 요각하고 같지? 왜? 엇각이잖아, 이것도. 이렇게 두 개가 같아. 엇각. 그 다음에 DQC 요각하고, 그 다음에 PDQ 이렇게도 같지? 왜? 엇각. 엇각. 그게 같은 거예요. 그냥 요렇게 저렇게 저기 파란 점이 다 같아. 자, 따라서 뭐랑 뭐랑 같으니까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네. 대각 크기가 같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두 쌍의 대각이 같겠냐? 자, 그러면은 여기 APB랑 같은 거. 그러면은 APB 그 요거거든, 요거. 요거? 그 요거랑 같은 게 어디겠어? 이거랑. 결국 요거 같은 건 요거잖아. DQC. 따라서 뭐냐 이거는? DPB? DPB? 아. 따라서 요각은 뭐랑 같아? 요기랑 같겠지, 요거. 요거. 그러니까 BQD. BQD 이렇게 같겠지, 이렇게. 그러면 대각이 같잖아, 대각이. 대각이 같으니까, 그러면 두 쌍의 대각이 크기 같으니까 평행사변형 되는 거지, 평행사변형. 요각은 요각이랑 같잖아. 요긴 요기랑 같고, 그러니까 대각이 크기 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이 된다. 뭐 이렇게 중요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O. CDO의 넓이가 E. CDO? 여기네. ABCD. 야, 이거 넓이 다 같아. 평행사변형. 이거 모르는 놈 없지? 평행사변형 넓이 다 같다. 2번이다, 2번. 좀 쉬었다 하자.